돈내쇼, 오늘은 또 방벌레쇼, 그리고 하모니카. 최소한 되는데 방벌레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네. 9시 넘어야 되는데 이거 귀신 부르려면 지금 만날도 안 옵니다. 일단 노래부터 붉은 형님 그냥 그것만 사고 봐요. 네. 붉은 입술로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멀면 모으면은 뒤에서 이제 뒤다리 보지 메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한번 착 알면서 실적으로 놉시다. 됐나? 됐다! 진짜 우리 경상도는 우리나라에서요 조선팔도에서 핸드폰 값이 제일 적게 나온 데가 경상도입니다. 말 필요 없죠. 전라도 가면 핸드폰도 엄청 나옵니다. 밥 못 줘. 밥 안 먹을라. 우리 경상도는 밥 못 나. 밥 보라. 됐나? 됐다! 가잖아. 여자들도 오늘 밤 됐나? 가자. 붉은 입술로 인사를. 나는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당 끝이고 시간집은 그 유명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네입니다. 김해에서 오신 분 계세요? 김해에서 오신 분? 김해에서 오셨어요? 어? 아랑마 김해 어방동. 여보! 김해 어방동 있어요? 없다는 데 있으면 김해 다 꽂히나. 아, 상계동은, 상계동은 있어요? 상계동은 서울가 있는데? 아, 상계동? 아, 맞네? 아, 제가 김해 맞네. 주촌면 알아, 양동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최고 부자가 우리 집안집이네. 우리 장모가 올해 88세인데, 우리 장모 앞에 재산이 오면 500억이 넘네. 우리 장모만 죽어버리면 내 자도 나한테 각설이 안 하네. 아, 진짜? 그, 우리, 따로, 나도 할아버지 없거든요. 뭐 저건 내가 장기를 닦아서 안 죽네. 아 우리 집은 재산 하나도 없어. 개뿔 부활도 좀 하나는 있나 놓고 장배가 복이 있어. 처복이 있다간데 처복이 이렇게 생겼잖아. 얼굴이 부리부리하지 그쵸? 노래가 끝나고 아 옆에 얼마 깊이였는가 싶어. 대가리에 있으니까 방금 아픈 척이거든. 야 이건 딱 끝까지 다 맞네. 네 누나 고마워요. 본부 갖고 와야 되겠다. 에이 그래도 됐니? 좀 스르치네 씨. 네 마지막 깜깜에 앵콜 크게 자. 잊지 못할 얼마나 좋아. 야 울고 울어라. 기타 줄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이 노래 같이 부릅시다. 그러고 내가 이제 보따리 메고 그래서 자리에 멋있게 다 하고 나올게. 됐나? 이건 자리 같잖아. 나 여보기 전에 어디서 보겠냐 봐. 강원도 고성에 있었는데 시부랑 고성에서 고성 왔더만 멀기는 멋지다. 7시간 운전해 갖고 왔는데 진주 끝나고 바로 고성 가고 끝나고 바로 내렸는데 강원도 고성은 시부랑 이렇게 해랍니다. 강원도 됐나도 안 되지. 됐나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진짜 경상도가 그리워 죽었대. 경상도는 뭐 말이 필요 없잖아. 아가씨도 올 줄 이제 됐나? 아가씨 말을 안 했다. 얼마나 좋아. 그러듯이 거기는 뭐라 해도 뭐 됐나 해도 제일 힘든 것이 기차가 힘들대. 기차에 돈이 있잖아. 그. 저 여기는 기차가 알지요? 막 여기는 씨가 기차가 뭐인지도 몰라. 내가 기차 선녀 철길 이만한 걸로 있고 두줄 딱 가려갖고 기차가 쭉쭉 사람 많이 태워버린 처음에 부산에서 부산에 공항에서 이렇게 아름다워. 다같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얘기하면 우리 강세리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준 게 있어. 태어난 사람들이요. 요즘에 텔레비 봐봐. 운동이 지랄 이제 조국이 끝나고 나니까 또 조국이 니가 해라 말라 또 이 지랄이야 또 이 지랄아. 아니 잘 맞아. 쇼크시켜 뭐가 문제야 또 그래. 구속시켜라 한쪽으로 말하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존경을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형! 그 안에도 지금 일본들이 정말 이제 심재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죽거든데 그래 안 그래? 머리 아프고 재미가 없다 그래도 이럴 때 오면 봐 저 가봐 가수들 여러분들 가면은 뭔 노래인지 아는 분도 못해 요즘에 어 누가 하지 가수들? 뭘 가수 누가 하지? 아 모르잖아 애는 알아 아이돌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 노래 보여드리 맨총 대가 보다 애비가 뭐라 개가 그냥 썩은잖아 오사냥 호랭 씹어가잖아 나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너는 나보라 아까 저 졸업감에 씹을 계속 나와 아까는 멀쩡하다만 금방 대파를 꼬라 주둥이 너무 들어갔어. 나는 주둥이 들어가는 내 스타일 아닙니다. 주둥이가 속을 털어내놨죠. 왜? 너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젊은이부터 젊었다. 그러고 저 엠비는 젊은이는 왜 불안한 게 아주 꼭 터지나지. 앞으로 바람이 치고 내가 어디까지 말았어? 시골에서 피가 이제 못해. 아이돌. 우리 애비가 고르는 거 아냐? 같이 옛날 노래 고수하니 고르라께. 나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안 부르고. 왜 집에서 이제 와서 나왔냐고. 안 그래? 집에가 있으면 자네 세대 보면 스트레스 덜 받잖아 이런 데 갖고야 남들 다 웃고 노래 부르는데 혼자 안 웃을 나게 봐 그것도 스트레스 듭니다 놀 때 같이 놀자 대나 음악 대나 가자 Yeah.
많이 술을 많이 타고 꼬리 치고 가려는데 한년은 채팅이 나 그거 한년은 젊고 아 채팅이 큰일 많이 들어가 들어가 이제 술 그만 쳐먹고 2년도 또 맞춰 태가 좀 태워버리게 내 시골에 다 주고 나만 좀 했어요 내가 이대근이가 씨발 뻥에서 오면 다 시골에 주고 이대근이 안 주고 이대근이 미쳐서 쓰레기잖아 어 왜 씨발 다 주고 나만 안 줘 이 씨발 아니 나는 빠졌대 안 빠졌어 아 누나는 괜찮아 얘 여긴 돈 안 줬어 아 유치도 아 누나 내가 시골을 안 하겠어요 아이고 이뻐 얘 어깨도 엄청 이뻐 얘 나 포도 풀어도 될까 얘 아니 뭐 괴로워 죽겠어 얘 아니 씨발 돈 5만원 주고 씨발 또 욕해볼까 짜까 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누나 월쟁이 한번 줄게 어 한번 줄게 마스크 씨발 몇 개지 이거 쓰여야 될 것 같다 5만원 내가 쓰여 그러듯이 내가 미국년 일본년 대조선 다 해봤는데 저렇게 생긴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작아서 돈만 충분해야지 돈이 뭐 있지 자 이제 나 들어갔다 나올 나이 내가 이제 저 전북 노래자랑 맥주로 이제 다 사회자가 이제 이야기 미국 홀로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의 공연을 금방 막 끝나고서는 이재준을 그만 아니면 심할 나는 돈이 있었다 잘못됐다 자기가 세는데 돈이 있었다 돌아온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박수 한들 악취를 연습을 해봅니다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같은 연예인들과 문제는 오래 오늘 문제 헬리콥터 타고 가면 박살 내놔야 돼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봐라 얼마나 큰가 사람 몇 명 있는데 조금 안에 그거 나 있습니다.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아니면 내 팔자 승부부들 말 그렇다는 걸 잡고 아예 안 놓지 않네. 옛날에 멋진 내고 야, 나 20개 안 보이게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중국 미국 얼룩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에 금방만 끝나고 들어온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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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로 한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싶어 보여봐. 혹시 여기 백남봉씨 알아요? 백남봉씨 양반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지 아시죠? 저 때문에 신경만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그냥 테레비 남보였는데 이거 있잖아 발동신라고 형님 발동이라고 알지? 몰라? 몰라? 뱃살 자네는 몰라? 바로 뱃살을 본대 발동이 되면 옛날에 살아 많아? 뭘 찾아가는 거? 내가 좀 시켜봐 형은 알지? 우리 내가 이제 뱃살을 본다 어? 60세? 60세를 뭘 거 있지? 내가 원래 97이거든 그 양반이 텔레비 나오면 발동선을 키가 나는 한쪽 못 갖고 왔단 말이야 미국과는 상상 큰 거. 젊으실때 영도 색칠이가 배를 체크하더라고. 영도사에 색칠이가 무슨 백고도 배가 적으니까 백고도 소리도. 아이고 눈물이 막 흔들리지 근데 그 양반이 10년 후냐 돌아가냐 나보고 맨날 전화하고 제주야 나 미국 놈 어드바이스로 캐드리랑 이제 좀 돌아가 미국 놈 어드바이스 750cc 우리나라 경찰 타고 다니니까 전 세계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줄만 하나도 몰라 나만 해 왜? 다른 놈들 우리나라 각 세대들 백고도 소리 다 해 발동 소리도 쉬워 결제 줄게 아니라 아들 좀 집어요 되게 불어 말아 그럼 쉬워 다 결제도 근데 어드바이스를 왜 안 결제주냐 나 혼자 먹고 살려고 750cc 얼마나 엔진처럼 좋냐고 똑바로 10세끼들 오도와있습니다 일본도 모르면 오도 모르면 된다 만나 만나 하지 마가 이거 되나? 진짜로? 이 개새끼들 씨발놈들 일본놈 씨발 똑바로 개새끼들이다 씨발놈 인간도 개새끼만도 뭐하지 개새끼들 있지 지가 아우집똥 싸봐라 그러면 주인 어머니 집이래서 지가 똥을 해간다 미안해갖고 그런데 이 사람 새끼가 내가 뭐 미안한 줄 몰라 지금 잘못을 모르는 새끼들은 개만 또 뭐한 새끼가 내 말이 맞다면 박수와 함성 그 어린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양반을 데려다가 못쓰게 만들었으면 말 한마디도 그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걸 뭐가 그리 어려워 자기 미안하고 미안하다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기라 또 한번 가자 저 10세끼들은 얼마 재수없는 새끼냐면은 오토바이 소리도요 진짜 오바이트는 막 얼마 재수없나
우리 한국 사람들 인정이 많잖아. 저기만 하면 응산 도와줄 줄 알고 올 줄 알아. 아니 못하겠으면 올 줄 알고 정이 사주지. 근데 어드바이스로 똑같아. 일만 순하냐 뭐 가스 동생에서 또 골목 땡기면서 엄청 빨라야 돼. 왜? 부러뜨리면 요걸 지지게 먹다. 요걸 알아두면 얼마나 빨리든 눈썹이 나는 게 다니는데?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 양의 일본 족발이 심새끼 여겼을게. 아벤가 애기벤가 그 심새끼 집구석에 헬리콥터 타고 가고 폭발하고 내리고 오자고. 됐나? 진짜? 그 일본 사람 안 오셨죠? 혹시 일본분 계세요? 아, 제패! 아노, 안 뜨는 고등인 봐도 조금만 더 스텝만 다가뺄게 됐을까? 말하네, 심쟁이들. 니 일본 족발이 뭐야고? 아, 이건 진짜, 아, 일본말만 한 번씩은 내비야. 아, 너도 일본말이나? 아, 일본 족발은 심 생각만 해. 일본 쪽발이 아베 그 심새끼 공간에다가 내가 핵폭탄 하나 때려볼게 가 있어 이 핵폭탄. 좀 숨좀 쉬고 갑시다. 같이 이불 여기 쪽 있고 이불 여기 쪽이요. 뒤쪽 앞쪽. 인생길 개같은 길 가고 가보니까로 제가 여기 보면 이 사람 사람들이래. 여기서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조절을 어떻게 내가 뭐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봐봐 대한민국의 가장 주거든요. 힘이 좋아요. 하모니카 부분을 저 뒤에서 한다니 원숭이 하모니카를 뒤에서 음악을 하고 일단 인생길 기간자 길로 하고 싶은 것이 괜히 이거 해봐. 여러분도 웃기고 재밌게 하려고요. 진짜 노력 많이 한다. 대통령들, 시블럼들, 대통령들이나 야그 여의도 있던 놈들, 국회의원, 정치한 놈들 내 같이만 노력하면 여러분도 다 잘 살 거야. 맞아 안 맞아? 다른 여러분들 다른 대가리는 안 돼. 여러분들 웃겨주고 재밌게 하는 대가리는 타고났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잖아. 저거들은 시방을 정치하려고 타고났잖아. 대가리 그 대가리를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아. 내 시방들이 사람도 대가리 쓰니까 내 말이 맞아 맞아? 지금 당근당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맞는데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전라도 못 듣고 경상도 못 듣냐고. 서로 잘 살게 머리 쓰면 되지. 시부름들이 뭔 싫어. 그것만 감옥 멀쩡하신 것 같고 정말 늑대가 되고 꼬리가 기아랑기라. 나는 그래서 그거 안 갑니다. 그거 오라고요. 민주당이 뭐 전부 전화 옵니다. 내일 아침마다 입당해달라고 안 합니다. 더러워서 거기도 한번 때려보고 올까? 저기 한번 싸움팀도 맹당이 안 하고 어? 어떤 놈은 머리 길고 어떤 놈은 머리 깎고 희한한 동네라 그 동네는. 그래서 그것도 저기 좀 차르라고 내가 금방 한번 내리고 올게가 있어. 야 우리 어리 요즘에 헬리콥터 잘 살았다니까 이거.
꼭 잘 만들어놨네. 근데 진짜 저는 정치가 다릅니다. 국민학교 5학년 중퇴했습니다. 진짜 왜 중퇴를 했냐? 기성애비를 못해서 머리가 나쁘서도 아닙니다. 난 전이었습니다. 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딱 이틀 만에 한글을 쓰고 있고 다닙니다. 그래 한글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반칙반응 아이도 못 씁니다. 이럴 줄 알아도. 그러나 무식한 친구들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다 대가리가 좋다고. 지금 국내에서는 그래도 대가리 좋다고 제일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모여있는 곳이 바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로 우리 같은 국민들 서민들 조금이라도 잘싸게 머리를 써야 되지. 지금 당당하게 대가리 썼다는 책 어떻습니다.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진짜 잘 뽑읍시다. 진짜로 당을 떠나고 인물로 뽑읍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진짜 두 번 다시 내 손 자르고 싶은 생각 없기로 하면 됩시다.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 다 자르고 싶은 거야. 그쵸? 왜 했는가? 왜 찍었는가? 하지 맙시다. 내 새끼들 속이다 싫어. 자, 그래서 인생길 개 같은 길 나를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게 한번 찍어줄라요? 예! 진짜? 예! 아 여러분들 이렇게 안 만듭니다. 일 하나도 하고 손이라고 물 안 붙이게 내 힘인데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게 꼬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참나게 다 정치인들 다 그렇게 꼬신다. 나도 해줄게. 만약에 나도 다 준비해놓고 있어. 연설을 다니면서 내가 여기가 어디요? 아, 보성군에 와갖고 연설 나간다. 잠깐만 시들시들한 시민들 이날이 묵고민턴 난 토라집 꼬조하다. 나 이재주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곳 고흥군을 완전히 강남도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오서 미안해. 내가 흔들하겠냐? 씨발 진짜 안산 헷갈리고 안산 안성 헷갈리지 고흥 고성 헷갈리지 잠시 우리나라도 안 지명도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곳 고성군을 고성군 두 개네 경상도 강원도 말고 이곳 경남 고성군을 완전히 강간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는 개 같은 데 자기가 대가를 시키고 경계
끝났듯이 저쪽 개꿀 안 하네. 다시 나 그대길 인생이 그 만원짜리 씨 오른손 바닥에 10만원이다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기다려도 되죠? 에? 지금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줄을 서야 돼요. 에? 자 그러면 이번은 어제는 내가 청춘 고백을 연주했거든. 오늘은 여자의 일생을 연주할게.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대다! 여자의 일생 모르는 사람 좀 알아봐요. 여자의 일생 몰라? 북한에서 언제 탈출했어요? 대답하자, 이! 내 성격 뻔히 안 듣는다. 누나!
앞뒤에서 무슨하는 새끼게 와서 죽을 새끼 안 생겼는데 벌써 죽어냈어. 진짜. 잘한다고. 잘한다고? 네. 어? 알았어. 돈 없다간다. 나 뭐 한번 합시다. 내가 세계 대개 중에 요즘에 신곡 자약 같은 친구. 고약 같은 친구가 있고 내가 정구지 같은 인생. 아니 아 부추 같은 인생. 또 암생과 님이생과 십생과 있고 옛날 노래 울고는 석달째가 있네. 어떻게 하면 되실까? 아 내가 그 해줄게. 박수를 합시다. 자 자약 같은 친구를 해라. 박수. 야 치우라 그럼 치우라. 정구지 같은 인생. 박수. 아미생과 님이생과 짭생. 박수.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네. 옛날 택택 90년 노래 울고는 박달재래라. 박수. 울고는 박달재가 요즘에 대세네. 어쩔 수 없다. 한번 울고는 박달재 큰 소리로 한번 갑시다. 진짜 하모니카를요 아까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는 이유만 하모니카를 비밀버려. 그런데도 음악이 잘 맞는 거는 진짜 가까이하고 스타일이 시골을 내도 안 돼요. 아 두 개 중에 하나 남겨놓고 와라. 아니 두 개 남겨놓고 한 시골 뒤에 한 개 남을 사람들과 다 되고 다 같이 그럼 여러분들이 정한 노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줘야 되는 거 알았죠? 괜찮아. 이런 때 하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박수치면은 아무도 욕 안 해. 그런데 집에 가거나 집 구석에서 혼자서 에이 한 번 주면 다 미쳤다고 10만 원. 조금 더 떼꾸려 보니 탈락하고 떼꾸려 보이는지 모르죠? 발주받고 문과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같이 노래 불러. 옛말 있잖아. 형 그치?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뭔 노래냐. 영어로 플레이 플레이 영 플레이 노 플레이 깼다 플레이 된다! 나 가자!
칠게. 대나. 그래, 돈 싫어? 이 새끼 양심 있네. 누구요? 천자? 천자 애가 크게 되겠다. 한국만 아니야. 내가 돈을 좀 안 받네. 돈을 거기 돈 모르는 건 아니야? 너 모르지? 지금 어떻게 안 해서 그래? 어? 이거는 쉽지? 이거는 쉽대요. 자네 이걸로 집에 가서 장가 갈 때 밑에 쓰고 대학교 가서 그래. 알았지? 아빠는 못 하셔? 운동, 무슨 운동 선수야? 태권도는 아니지? 어? 태권도는 또 많이 더 주려고 한다. 나는 태권도는 아니어도 연장시가 12단이다 말이지. 이 정도 할 줄 아냐? 이번에는 제가 장구를 두 개 치고 남자의 눈구녕인가 뭐인가 한번 할게. 대신 이쯤 됐으면 나도 이제 선전하면 안 될까? 선전하면 하고 가자. 여러분 스트레스 풀었잖아. 그런데 그 선전하면 저렇게 극기간 인간들이더라고. 저것들을 내가 이제 짧게 말해서 뭐라고 하면 일본 족발이 실패기준만 성공하다 이렇게 말하네. 일본 족발이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걔만 또 뭐한 인간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지금부터 간 사람들은 일본 족발만 또 뭐하면 걔만 또 뭐한 인간이다 이걸로 강조했어. 왜? 각설이가 이렇게 지극인데 뭐 판매하는데 씨발 안 사면 괜찮아. 안 산 사람은 내는 돈 줘. 혼자표에 100만 원씩 줄게. 그런데 선전하면 간 인간으로 내가 지그지까지 끝까지 쫓아가갖고 아예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씨부러 귀신을 불러갖고 박아서 비춰버려. 귀신도 착한 귀신 아니야. 완전 악마 중에 악마. 깡패 중에 깡패. 술 먹고 지금 친구들한테 100명 죽여버려. 박아서 비춰버려. 그러면 그럼 맨날 술 먹고 그러면 안 가신 여러분들 이제 착한 귀신 보실 거야. 아 붙여갖고 로또 복권 사면 당첨되고 뭐든지 시켜니까 어디 다 지금 이름이 다 알려주고란 거라고. 그렇지 지금 갈라면 가시오 괜찮으란 말. 진짜 개새끼 아니 염소미 새끼다. 왜 이거냐? 어? 내 친구하고 갔다 하고 저 한복도 갔다 놓고 내가 진짜 다른 각설이들 몇 번 내 딸을 샀더라. 이런 거 세상에 쓸걸 못 알아. 모르게 따라. 대신 뭐 저희들은 지금 홈쇼핑에서 진짜 한참 판매한 겁니다. 홈쇼핑 판매하는데